오늘은 책망과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곱고 착한 사람일수록 조그만 잘못이라도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어째 내가 못된 생각을 했지? 양심이 고울수록 마음이 바를수록 조그만 잘못해도 괴로워해요. 더 쉬운 예로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앉으세요 하더라도 거기에 더러움이 없는지 먼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호호 불고 손수건이라도 꺼내서 닦고 앉습니다. 깨끗한 옷에 먼지가 묻을까 봐 그러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죄가 주는 그 유익 때문에 잘못된 줄 알고도 그 죄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성경은 강퍅하다, 마음이 굳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목이 곧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칼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책망이 오고 또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무가치성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우리 찬송가에 있듯이 손 들고 옵니다. 나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께로 온다고 하는 회개 찬송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고 죄값인 사망, 목숨이 떨어지는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유황불못에서 참 영원토록 고생하는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미처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솝우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파리 한 마리가 꿀 냄새를 맡고 꿀독을 향해서 왔습니다. 와보니까 맛있는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꿀에 앉아서 꿀을 빨아먹습니다. 가벼운 파리지만 꿀을 자꾸 빨아먹으니까 몸에 무게가 실립니다. 발이 조금 꿀 속으로 빠져갑니다. 이제 그 위기를 깨달으면서 한 입만 더 먹고 날아가야지. 그리고 한 입만 딱 빨았는데 그만 그 순간에 날개가 꿀에 탁 붙어버렸어요. 날아가려고 해도 이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이솝우화의 그 파리가 하는 말이 꿀맛 때문에 파리 생명 가는구나 하고 얘기했대요. 오늘도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밀수하고 받으면 안 되는 뇌물도 받고 도둑질도 하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담대함이 와요.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죄길로 가다가 그만 망신을 당하고 또 실패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죄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책망하시는 건데 전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책망하셔요. 내가 유대인의 선생이 되었는데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율법사를 책망하시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소개하신 적도 있고 또 세례요한은 400년 만에 들리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유대광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담대한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 하시며 책망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리가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아요. 군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의 책망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고 무가참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병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할 땐 몰랐는데 내가 심호하던 교회에 아주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머리도 좋고 또 학식도 대단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의사입니다. 젊습니다. 50대 중반이에요. 돈도 많습니다. 하나 부러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셔요. 목사님, 닥터 아무개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신방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 아, 그래야지. 왜요? 그랬더니 글쎄 무슨 병이 걸렸는데 진찰 중에 있답니다. 그래. 아, 가야죠. 찾아갔어요. 갔더니 부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도 의사예요. 여름에 자꾸만 열이 오르고 감기가 걸린 것 같더래. 그래서 두분다 의사니까 혈압 한번 재봅시다.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예상외로 낮아요. 아, 이게 웬일이지? 그리고 내일 병원에 가서 피검사 해봅시다. 피검사를 했어요. 이분 전공이 혈액학이에요. 헤마톨로지라고 하는 혈액을 전공한 분인데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수치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이고 내가 걸렸구나. 백혈병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마침 우리가 의사라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러면 괜찮은데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무균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 오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요. 알겠다고. 근데 이분들이 신앙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서 교회에다가 광고하고 기도를 요청할까요? 그랬더니 해달래요. 참 어려울 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아무개 씨가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무슨 병이라고도 안 그러고 어느 병원이라도 안 하고 몹시 중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가 병의 고침과 함께 참 믿음에 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제가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요청이 세례받고 싶대요. 아,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미션 학교를 다녔지만은 복음은 들었지만은 예수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세례 문답을 통해서 합격하면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걱정이 되는지 장로님한테 뭘 물어보냐. 암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무슨 시험 본다 그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고는 약속한 날에 갔더니 세례 문답을 잘해요. 나를 병에서 놓아주시면 앞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깰줄 압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한국에 올림픽 있던 88년도에 올림픽 끝나고 학교 집중 강의하러 한국에 한달 갔다가 와봤더니 세상 떠났어요. 그러나 고마운 건참 하나님 모르고 명예와 부와 또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던 그분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참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하는 점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타취하시고 건드리시고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구원 주시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처럼 회개하고, 회개란 말은 내가 무가치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존재다. 내가 여지껏 해온 걸 보니까 마땅히 벌을 받고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형편없는 사람이라 하는 걸 깨닫는 이 깨달음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회개는 지적 요소로부터 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아왔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고, 그 다음에 정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정적으로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다가,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마치 아버지를 배반하고 먼 나라에 가서 못된 짓 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지만은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고 난 여기서 주려 죽게 생겼구나. 자기가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가리라고 일어나서 고향을 향해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머리로 잘못을 깨닫고 마음으로 그것을 두려워하며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지적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두려워서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줬지만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건데 저 혼자 목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슬픔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내 죄값을 주님이 죽음으로 치루셨으니 공로 없이 주님 앞에 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내 죄를 내 등 뒤로 돌렸다. 다시 안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내가 내 죄를 멀리 던졌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가 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청산하셨기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저 공로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성가에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찬송이 있어요. 그전에는 십자가를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해 갔지만 복음을 듣고 책망을 듣고 역경 속에서 나는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에 가볍게 넘기지 마셔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 깨달았지만 두려웠지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거저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